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주변에 친구들도 없고 나 진짜 심심해 죽겠어. 나랑 놀자. 혜로야. 응? 나는 지금 독서에 빠져있어. 어? 너도 독서 해보지 않을래? 독서? 응, 책 읽는 거. 아, 나는 만화책이 좋아. 만화책 읽고 싶어. 만화책? 그러면 우리 시흥시 중앙도서관으로 가볼까? 가볼까? 좋아, 가자. 렛츠 고. 어? 혜로야, 어쩌지? 코로나 때문에 임시 휴관인가 봐. 정말 난 100년 만에 책 좀 읽어보려고 마음먹었는데 어떡해 어떡해. 저기요, 저기요, 아무도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문 좀 열어봐요. 열어주세요. 저기요. 저기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도서관 자료봉사 팀장 전행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가워요. 해로토록. 도서관 휴관이어서 어쩌죠? 이렇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도서관을 임시 휴관하게 됐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도서관에는 안심 도서 대출 서비스가 있어요. 도서 안심 대출 서비스요? 네, 도서 안심 대출 서비스는 시흥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책을 검색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시흥시 도서관 대출 회원이면 모두 가능하세요. 그럼 몇 권까지 빌릴 수 있어요? 해로 3권, 토로 3권, 한 명당 3권씩 빌릴 수 있어요. 맞다. 그러면 이 도서관 문이 닫았는데 어디 가서 책을 받으면 되죠? 네, 시청 정문 사랑채라는 자그마한 건물이 있어요. 그곳에서 책을 받으시면 되세요.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책은 왔다는 문자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고요. 친절하시네요. 우와, 도서관 문을 닫아서 실망할 뻔했는데 이런 서비스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도서관에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하신 모든 분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서비스를 하게 되었어요. 이야, 역시 시흥시 사람 아닙니까? 네, 모든 분들이 책을 많이 빌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기회에 책 많이 읽고 원래 제가 좀 똑똑하긴 한데 한층 더 똑똑해지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모두 모두 행복해지세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